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강원도에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강원도 내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의 한 대형 오피스텔입니다. 이 대형 오피스텔 1층 상가는 몇 년째 비어 있습니다. 이른바 목 좋은 곳에 있는 대형 건물에서도 빈 상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상가 곳곳에서도 임차인을 구한다는 안내판이 내걸려 있습니다. 6층 이상 업무 시설로 분류되는 강원도 내 오피스의 공실률은 22.2%, 전국 평균의 2.3배입니다. 인건비라든가 건설비 원가가 인상되면서 높은 임대료에 맞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상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상가들이 줄줄이 문을 닫은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강원 지역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7.5%로 역시 전국 평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강원도의 상가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상가 공실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완화로 자영업자들은 경기 회복을 기대했지만 금리 인상이란 복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경기 둔화로 영업 환경도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경기 둔화의 우려로 상권 쇠락과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극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기 침체에다 고금리로 창업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상가 공실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